MI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을 그린 책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을 소개합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강 유역의 작은 읍에는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라는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재산 목록 제1호는 틀니, 그리고 제2호는 돋보기입니다. 그가 돋보기를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쓸 줄은 모르지만 읽을 줄은 알기 때문에 볼리바르는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책을 읽고 문장을 음미할 줄 아는 멋쟁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가난과 병으로 잃은 볼리바르가 좋아하는 소설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절망적인 사랑,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연애 소설입니다. 책을 구하기 어려운 아마존강 유역에서 어렵게 연애 소설을 입수하고 허리가 아파 선체로 몇 날 며칠 몇 개월에 걸쳐 읽고 또 읽으며 애절함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밀림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백인 남자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마을 읍장은 원주민 수행이라고 단정짓지만 볼리바르 노인은 대번에 살쾡이 짓이라고 말합니다. 살쾡이 가죽을 노린 백인 사냥꾼들이 어린 살쾡이 새끼를 죽이고 새끼를 돌보던 순놈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자 사냥에서 돌아온 암놈이 이런 끔찍한 현장을 보고 곧바로 범인을 뒤쫓아 살해한 것이지요. 밀림에 대해 아주 잘 아는 볼리바르 노인은 살쾡이 수색대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광란의 슬픔에 빠진 살쾡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건 살쾡이건 저들이 나누는 순수한 사랑을 문명은 거침없이 파괴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재앙을 불러오니 슬픈 연애 소설을 읽으며 감상에 젖을 평화를 잃어버린지도 오래입니다. 1989년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를 기리는 작품이기도 해서 화제를 불러모은 오늘의 책 루이스 세플베다의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입니다.